갈래? 싱크! 축하로 더 주시는데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짱. 콘도그, 명랑핫도그, 킨텐더 KFC, 닭광정, 요거 맥날. 쌀국수, 목재 고수 추가했어요. 이 메뉴 추가 내야지. 인간은 실수를 하는 것 같다. 짬뽕 밥을 시켰는데 짬뽕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 6단계 시켰어요. 제가 서울 살 때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닭볶음탕에 고기 200g 추가를 했어요. 추가를 했는데 이게 남은 양이고 이 용기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이 용기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온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4종 반찬, 2종 반찬인데 옛날에 반찬 그냥 주셨는데 반찬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 거의 원가로 이제 반찬도 이게 700원짜리 이게 1400원인가? 이렇게 판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된장찌개랑 제육이랑 밥 이렇게 하는데도 13,500원. 그리고 이거는 3,000원짜리 카레 추가. 아직 안 깐 요 두 가지가 또 남아있습니다. 반찬이랑 카레를 시켰어요. 시켰는데 매운 카레라고 해서 따로 드라마 조용히! 따로 매운 카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먹어보면은 먹어볼까요? 그냥 캡사이신 있거든. 나도 캡사이신 있거든. 똑같은 가루 아니에요? 카레가 맛있다. 카레 먹어볼까? 맛있으니까 내가 봐준다. 요 돈가스가 금괴 돈가스라고 해서 비싸거든요.
우리 집 앞에 돈가스만 파는 데 있는데 거기랑 거의 소소한데 가격은 얘가 조금 비싸요. 근데 얘가 조금 두꺼워요. 자, 몇 끼니를 한꺼번에 시킬 거면 나쁘지 않다. 요건 플랫브레드에 서브웨이 클럽이었고 여기에 에그마요 추가했어요. 그럼 서브웨이가 왜 이렇게 좋지? 근데 드라마 보면 진짜 깨끗하게 작잖아요. 과소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? 드라마는 안에 내용물 진짜 조금 넣어. 실제는 나 진짜 먹기도 막 힘들 정도. 그래서 전 양상추 조금 넣어달라고. 하나 더 줘봐. 이거 그렇게 커서 막 먹을 때 다 후두두 떨려가지고. 다 먹으면. 동반장.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, every day's a new day.